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혹시 뭐 메르스가 걱정되거나 뭐 이러진 않으시죠? 예, 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는 걱정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 뭐죠? 독감? 독감 유행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독감은 공기 전파도 가능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건 공기 전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된대요. 네, 밀집된 데만 그렇죠. 한정된 그게 이제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 아주 작은 그 물방울 같은 거 네, 그런 경우에만 되는 거지. 그리고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은 살지 못하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누가 생물 전공 하셨다 그랬는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균은 숙주가 없어도 사는 거죠. 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차이 아닌가요? 균 제가 알기로는 균은 숙주 사람 같은 숙주가 없어도 살지 않나요? 사체에도 있잖아요. 사체에도. 근데 바이러스는 사람 죽으면은 그것도 같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사람 몸 밖으로 나오면은 오랜 시간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예, 있어봐야 한 20분 정도 예, 오랜 시간을 예, 같이 저거 할 수 없는데 같이 근처에 있으면 그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하라는 거죠. 예, 이제 예,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안 하더라도 이제 지나간 흔적이 있을 때 그 이제 제가 한 사람이 오염을 시키잖아요. 뭐 손잡이를 오염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염을 시키는데 그런 걸 같이 손잡이를 만졌을 때 그게 이제 바깥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손을 입으로 가져갔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눈, 코, 입으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죠? 예. 주변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격리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그런 예, 약간의 증세가 나타난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을 때 예, 그게 이제 예, 내 입이나 눈, 코로 들어오면 들어오지만 않게 하면 되니까 일단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은 예, 별로 문제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경제가 마이너스라서 굶어 죽거나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하는 사람이 더 걱정이에요. 지금 뭐 문 닫고 하는데 막 속출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문제예요. 먹고 살 게.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택은 거의 완전히 박살난 거죠. 뭐 재래시장이고 뭐고 그냥 싹 문 닫아버리고 서울 같은 데도 지금 뭐 저 뭐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 그러니까 뭐 헬스장이나 뭐 이런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고요.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직원들도 당장 생계가 끊겨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파급된다는 거죠. 파급. 그러니까 그 하나 업체에 문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들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계를 이어가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 학원 다닌다 이런 학원 다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그냥 매출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마시되 대신 이제 조심은 해야 되죠. 조심. 자 이제 오늘 문제를 좀 풀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의 경우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형이 아닌 실체형이죠. 이거는 지금 명목형과 실체형이 바뀌어 설명되어 있죠. 다음에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인가를 받나요? 설립할 때는 인가를 안 받잖아요. 영업인가를 받지 설립할 때는 발기설립이라고 했죠. 다음에 최저자본금 규모는 명목형 50억 실체형 70억 이것은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 준비 후
현물 절제를 할 수 있죠. 그거는 맞는데 현물이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 말고 부동산 관련 권리도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사용권이나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같은 것도 돼요.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으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이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 전에도 할 수 있고요. 100분의 70 이상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2번의 1번 지분은 공모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파악을 하십시오. 공모 규정인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30% 이상이고요. 30% 이상이고 1년 6개월 내내 해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호가 가능하다 그랬죠. 일단 그 하나는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2번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그 5번 지문에도 있었어요. 1번의 5번 지문.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장 후에 30% 이내가 원칙입니다. 근데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 전에도 되고 70% 이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은 자산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산 구성에서는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80% 이상은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다음에 현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4번은 이거는 주식 보유 한도죠. 주식 보유 한도는 자기 관리는 30% 이내, 위탁 관리는 40% 이내, 구조조정 리츠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다음에 5번, 요거는 이제 배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당은 90% 이상 금전 배당을 하는 거죠. 주식 배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별로 이렇게 지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지문에서 두 개 이상의 주제를 말한다거나 이런 주제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주제별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연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그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자주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100%가 아니더라도 그 이제 지난주에 왼쪽 페이지 내용 있나요? 왼쪽 페이지 내용이었죠. 그까지만 해도 웬만한 거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게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이게요 그 저당 유동화 제도와 그러니까 MBS 발행과 관련된 제도잖아요. MBS 발행과 관련된 제도와 리츠 제도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입된 시기는 비슷해요. 도입된 거는 IMF 이후에 도입됐는데 IMF 이후에 MBS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은행 때문에 도입됐고 은행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리츠는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완전히 제도의 성격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여기 이제 지난주에 할 때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출보다 높죠. 그건 맞죠. 근데 자금 대부단이 부외 금융 효과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부외 금융 효과는 사업주 입장에서의 효과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을 한다거나 증권을 발행한다거나 또 채권을 보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3번이 아니에요. 3번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보증,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죠. 3번이 정답이고요. 예? 누가 하냐고요? 아, 그러면 누가 하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원래 이게 대한주택보증에서 했어요. 대한주택보증. 근데 여기 업무가 이제 도시개발 그 공사, 도시개발 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요. 그래서 그건 따로 정리해 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7월부터 도시 개발공사 다른 데로 넘어가요. 7월 1일부터 이제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7월 1일부터요. 7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대한주택보증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질문을 해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6번은 영모기준원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거는 1번이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것만 틀린 거 아니에요. 고정금리가 그것도 틀렸어요.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면서 소유자가 60세 이상, 소유자가 60세 이상, 그리고 공유일 때는 그때는 연장자가 60세 이상. 됐죠?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7번의 경우는 1번은 침입 현상이 아니고 스프롤 현상이죠, 이게. 그다음에 2번은 도심 쪽은 자본을 많이 사용하죠, 토지보다. 그럼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이 최유효 이용도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해야 돼요. 그 최유효 이용 하면은 뜻이 뭔가요? 최유효. 가장 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잘 이용한다는 게 경제적 수익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 이제 경제적 측면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경제적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적인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물리적 채택 가능하며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있는 이용. 이렇게. 다시 2절. 2절의 그 반복.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적인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반인을 말해요. 일반인.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최유효용은. 그런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법적인 측면이에요. 그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며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 경제적 측면. 법경기가 다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복합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다 나와야 돼. 합리적, 합법적이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되고,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다음에 4번. 집약한계란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만 얻는다. 이게 틀렸죠? 집약한계가 아니라 조방한계입니다. 다음에 침입적 토지형은 확대적 침입이 통상적이며, 확대적 침입은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하는 게 아니라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에 8번은 1번이 정답이죠. 2번에 혹시 관리 수수료 요거를 오해하시는가 싶어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시던데, 관리비하고 관리 수수료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관리해도 관리비는 발생합니다. 관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관리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거는 관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비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거 교체할 시기도 아닌데 교체를 하면은 그것도 낭비고요.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방치했다가 더 큰 걸 교체해야 될 수도 있죠. 맞죠? 이게 이제 오히려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한다면 그런 거 놓치지 않죠. 전문가가 자기가 자기 걸 한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전문가가 하면은 공임을 요구할 거예요. 공임. 그게 바로 뭐예요? 공임이 수수료,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와 관리비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가 관리를 할 때는 뭐는 줄일 수 있고, 관리 수수료는 줄일 수 있지만 관리비는 오히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됐죠? 다음에 9번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장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정답이 4번인가요? 개발 초기 단계에 분양하는 것은 개발 사업의 가치가 낮으므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분양하면 시장 위험이 작아지죠. 다음에 10번은 순서를 묻는 거죠. GCC 타투. 또는 5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근데 GCC 타투가 하나 더 있죠. 1번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시장성이 먼저 나와 있고 하나는 시장이 먼저 나와있고, 이거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이거 사실은 이거 구별 못한다는 거는요, 이 내용 물으면 당연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순서는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민간개발 방식부터죠. 자, 139쪽에. 자, 여기서는 요 이제 민간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그 뜻만 알아두는 정도로도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충분히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서 같은 데 보면 막 복잡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대부분 그 뜻 정도만 알면은 풀 수 있으니까, 굳이 그 내용을 분량을 확장해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하면 돼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시 걱정스럽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민간 개발 방식에. 이제 자체 개발한 거, 자력 개발. 이 토지를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토지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건 자력 개발, 자체 개발이요. 근데 이제 한 사람한테 없으면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등가 교환 방식이 있어요. 이 등가 교환 방식은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고 개발업자가 거기에 이제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요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토지 가액과 공사비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투입 자금 비율로. 요 표현이 이제 나와야 돼요. 투입 자금 비율로. 요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통째로 분양하지 않고 그냥 이 통째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구분 소유도 안 돼 있고 그럴 때는 공유 지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몇 대 몇으로? 6대 4로 이렇게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를 6대 4로 가능하겠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유 지분 등기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면적으로 6대 4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나눠 갖는 거예요. 면적으로. 물건으로. 가능하겠죠, 그것도. 물건으로 적당하게 평가해서 6대 4로 나눌 수 있고요. 다음에 분양금이 들어오면은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 분양금이 들어오면 분양금도 몇 대 몇으로? 6대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되잖아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수익금도 6대 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통점이 다 뭐예요? 그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5번, 6번인가요? 공사비 대물 변제행 있죠. 공사비 대물 변제 요거 하고 그 밑에 뭐 있어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거. 요거는 얘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공사비라는 게 얼마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건으로 준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쪽 둘은 이거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 발생한 그 공사비를 물건으로 이렇게 뭐 몇 개 떼주는 거예요. 몇 개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되겠죠?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이거 분양하면 분양금 들어오겠죠? 분양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분양금 들어오면 그걸로 그냥 공사비 정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요 투입자금 비율로 이건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고요. 근데 그거를 면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분양금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눌 수도 있고 공유 지분 등기도 할 수 있고 다 비율로 나누면은 등가 교환이고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물건으로 주느냐 분양 수익금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주느냐 예,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예, 지금 얘네들은 다 누가 건축비를 들여서 짓고 있어요. 이 전부 다 건축비 들이는 게 개발업자죠. 토지 소유자는 땅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개발업자가 이렇게 해서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위탁 방식의 차이는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하고 자금도 다 대준다고요. 돈도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 제 땅에다가 건물 짓고 하는 돈 다 누구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다만 이제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노하우를 누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개발업자한테. 예, 그것만 이제 개발업자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노하우. 예, 거기에 따라 뭘만 주는 거예요. 이제.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 이 예, 개발해서 예, 나타나는 그 수익을 누가 갖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갖는 토지 소유자. 이게 이제 그리고 사업 명의도 누구 명의로 진행되고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이제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제일 복장 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복장 편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민법에서도 신탁 나오죠. 이게 명의를 넘겨놓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를 넘겨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명의가 신탁 회사 명의로 넘어가요. 근데 이 신탁 회사가 이제 개발업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넘어가면은 이제 얘가 돈도 투입하고 노하우도 투입하고 해서 다 얘가 하는 거니까 제일 복장 편한 거죠. 네, 물론 이제 계약할 때 그 계약대로 지금 제대로 하는지 어느 정도 이제 얘가 좀 눈 뜨고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 후에 그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 배당. 예, 실적에 따라 배당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요. 얘가 책임져야 되겠죠. 선관주의 의무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으로 배당 수익자한테 주는데 수익자가 소유자하고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신탁 관계에서 3자라고 하면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3자를 얘기해요. 신탁 관계에서 당사자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위탁자, 얘를 수탁자, 얘는 수익자 이렇게 이 3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토지 사업 위탁 방식에서도 맡긴 쪽은 위탁한 거고 맞는 쪽은 수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런 신탁 관계로 형성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냥 위탁, 수탁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런 신탁 방식에서 나중에 이제 신탁 관계가 종료되면 어떻게 해요?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토지가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그 다시 돌아가는 거는 임대형의 경우에 임대형. 개발 사업이 완공되고 요거를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세 놓는 거죠. 세 놓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돌아갈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당연히 신탁회사가 투입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회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임대형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겠지만 분양형의 경우에는 돌아갈 게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돌아갈 게 없어요. 다 분양해버린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수익으로만 배당받고 끝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게 이제 신탁 방식이고, 다음에 그런대로 벌써 한 개밖에 안 남았죠. 별로 어렵지도 않죠. 이렇게 뜻만 나는 거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낮아요. 신차지 방식이. 신차지가 있다는 거는 구차지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신차지 방식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개발업자예요. 좋은 땅이 보이는데 이 땅 주인이 개발할 생각이 없대요. 그리고 팔 생각도 없대요. 그래서 빌려라도 달라. 빌려서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사용하고. 빌리는 거는 허용을 하겠대요. 내가 빌려서 개발하는 게 빌려서. 빌려서 개발하고 그 개발 저 빌린 기간 동안 그 개발한 걸 어느 정도 이제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개발업자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주기는 대주는데 빌려서 대주 빌려서. 그러니까 빌린 대가를 받아야 돼. 빌려준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린 쪽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제 지불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예, 보통 이제 계약할 당시가 있고요. 계약 기간 중이 있고. 예, 이게 종료가 된다면 계약 신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하게 고액의 지대를 지불한다 그래요. 지대. 이때 지대를 지불해요. 그러니까 매달 매달 뭐를 준다고요? 매달 매달 지대를 준다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이제 임대차 계약 그 기간이 끝났으면 끝나면은 그 끝나더라도 이 건물이 효용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끝나더라도 효용 가치는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 건물 누가 지었는데? 개발업자가 지었잖아. 개발업자가 짓고 그 기간 동안 토지 사용 대가 다 줬잖아. 그 날로 먹으려고 만들 거 아니야. 그 건물 누구 거예요, 그게? 개발업자 거잖아. 그러면은 종료될 때는 돈 받고 팔아야 되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상으로 양당. 돈 받고 팔아야지. 근데 구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중에 지대를 안 줘요. 토지 소유자한테 지대를 안 준다고. 대신에 나중에 공짜로 봐요, 공짜로. 이때 지대 안 주는 대신에 건물을 나중에 공짜로 준다고요. 개발업자 건데 그동안에 개발업자가 다 빼먹으란 얘기예요. 다 빼먹고 건물을 공짜로 주는. 대신 한 10년이고 20년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토지에서 아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권리금을 좀 줘요. 계약할 당시에. 이때는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더 낫겠어요? 구차지가 더 나아요. 한 10년, 20년 동안 굶고.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저기 자식들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거죠. 나는 굶고 지내다가 그 이 편백나무가 예, 비싼 거는 한 그루에도 뭐 천만 원 가까이 된대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동서가 제 동서가 처제 남편이 그 아버지가 구남매의 장남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동서가 사남매의 장남인데 밑으로 시누만 셋이에요. 근데 시누들 셋이 셋 중에 막내는 그래도 좀 얌전하고 좀 덜한데 그 두 사이에 있는 둘은 덩치도 엄청 큰데다가 무섭게 생겼어요. 제가 봐도 무서워요. 그런데 하여간 이 처제가 굉장히 후회를 해요. 처음에 중매를 봤거든요. 중매를 봤는데 이제 그런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장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선을 보고 뭐 한두 번 만나더니 이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동사가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괜찮아 보이더라 얘 딱 한마디 했거든요. 예,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나한테 책임 미루면 안 되죠. 어쨌든 선택은 했어요. 예, 투자 가치는 있어 보였던 거죠.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크면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고 보니까 이제 뭐 하기 전에 그 뭐 산도 있고 뭐 밭도 논도 있고 저 서해안 저쪽에 이제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이쪽에 막 그죠. 예, 근데 그거 듣고 이제 한 거거든. 보니까 전부 다 이미 잡힐 때도 다 잡혀 있고, 예, 뒤늦게 보니까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잡힐 때로 다 잡혀 있고. 근데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게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편백나무가 한 20여 년 전에 심은 편백나무가 있는, 20여 년 전에. 그 동서가 고등학생 때인가 언제 막 이럴 때.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된 거요. 그게 앞으로 20년만 더 있으면은 한 50년 되잖아요. 25년. 50년쯤 되면 이게 경제가치가 굉장히 높대요. 한 그루에 몇백만 원이 되는, 한 그루에. 예. 근데 그러려면 아직도 20몇 년 있어요. 아직도 20몇 년 있어야 돼. 예.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들만 좋은 거예요. 앞으로 20몇 년 동안 지금 보세요. 벌써 아마 나이가 45인데 나이가 많다 20년 70살이면 끝난 거죠 거의. 내가 있을 때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좋아야지. 있을 때. 예. 근데 그것도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있는 채로 또 팔아버리면 또 끝나는 거죠. 그 어른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심으셨대요. 할아버지, 동서 할아버지가. 동서 할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상당히 됐을 당시 아니에요. 그 당시가 손자가 벌써 고등학생이니까 물론 장손이지만 저거니까 그래도 한 거의 한 60 가까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50세 이상. 예, 60세요? 그죠? 60세 더 됐겠다. 근데 돌아가신 지가 한 5, 6년 전인가? 예, 저도 그걸 아는데 하여간 굉장한 이 투자죠. 그게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하여간 그 편백나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저 뭐죠? 그게 그 무슨 물질? 항생 물질? 피톤치드? 응, 피톤치드. 저는 이게 발음이 이거 자꾸 생각이 안 나더라고. 피톤치든지 지톤피든지 항상 헷갈려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그 입지계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입지계수는 LQ는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에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 비 이렇게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중요하다는 게 이제 뭐 해마다 나올 정도는 아니고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10년 동안 서너 번 출제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에 상대적 특화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적 특화도. 어느 쪽이 좀 발달되어 있느냐, 어느 산업이 발달되어 있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지역이 농업, 공업, 상업 이렇게 있으면 얘 20%다, 30%다, 이게 50%다. 그럼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 상업에 특화되어 있다?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상대가 없잖아 지금. 그 상대는 비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전국 평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도시가 나올 때는 비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뭐 비도시, 시도시 많은데 이제 전국 평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도시, 시도시 많은데 비, 시, 다른 건 이제 없다 치고 전국이 평균이 얘가 10%, 얘가 30%, 얘가 60%면 전국 평균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인데 A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다. 그러면은 이 지역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B, C 중에는 10%도 안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평균이 10%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한다는 얘기죠. 수출. 그러니까 이 지역은 농업이 수출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예,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이제 전국에 비해서 판단하는 거죠. 전국에 비해서 지역의 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여기서는 A 지역의 농업의 LQ가 10%분의 20% 하면 이게 1보다 크죠? 2잖아요, 2. 이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수출 산업, 수출 기반 산업이요. 이런 걸 판단하는 거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그 예제에서도 나오듯이, 자, 예제에서는 이런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고요. 그냥 숫자로 줘요. 숫자로 주면은, 예를 들어, 지금 A 지역에, A 도시에 농공상 이렇게 있잖아요. 농공상 전체. 숫자로 준단 말이에요. 15. 여기 45인가요? 여기가 90인가요? 예, 뭐, B, C, D 많겠죠, 이렇게. 네, 전국으로는 여기가 몇인가요? 600, 3000, 8400, 12000. 지금 안 썼을 뿐이거든요, 이 B를. 예, B, C, D 안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지금 묻는 게 A 지역의 농업의 LQ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요거를 동그라미 치는 거죠. 겹치는 부분을. 그리고 이 전국의 전체가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요럴 때, 요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이 박스에 네 귀퉁이 있는 숫자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12,000분의 600분의 150분의 15 이렇게. 이게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B, C, D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숫자가 있으면은 B 지역의 농업 LQ 하면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되죠. 그래서 12,000분의 600분의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자, 근데 이게 ABC 전국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12,000분의 600분의 12,600분의 600분의 이게 150분의 15 하잖아요. 이런 분수를 번분수라 그러죠. 번잡한 분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12,000분의 150분의 600분의 15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 이렇게 분모 이렇게 분자인데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150 곱하기 600이나 600 곱하기 150이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로 만들든 이렇게 분모로 만들든 관계가 없죠. 그건 일관되게 규칙만 지키면 되죠. 요거 분의 요거 이러면은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분모 이쪽이 분자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자,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게 갖고 있는 의미, 예, LQ가 이제 1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LQ가 1보다 큰 게 이제 수출 기반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기반 산업의 비율이 이 지역은 몇 퍼센트예요? 기반 산업의 비율이 20%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경제 기반 승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 기반 승수.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요거보다는 중요도가 낮고요. 깊이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짓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이런 거 파악하려고. 이게 이제 기반 비율의 기반 비율분의 1이거든요. 기반 비율이 저쪽을 보세요. 저쪽. 20%잖아요. 그러면 0.2분의 1이죠. 그럼 5죠. 이 5의 의미가 뭐냐는, 5의 의미가. 예, 승수라는 거는 곱하는 수죠, 그죠? 곱할 승자, 이런 승자. 이거는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잖아요.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면은 그 지역 전체 일자리가 100 곱하기 5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전체 일자리는 100 곱하기 5만큼 늘어난, 500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파급 효과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여러분들 성주 아시죠? 성주 참외로 유명하죠. 그 성주의 참외를 한창 수확할 때는 외지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외지에서 막 봉고 트럭 뭐 문 트럭으로 해가, 봉고 트럭이 아니지, 봉고 버스로 해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동안은 어느 정도는 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야지, 먹어야지, 뭐 그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술도 마셔야 되지, 다방 아가씨도 불러야지. 그러니까 전국에 다방 아가씨도 몰리고요. 예. 옷가 계속, 아니, 그런데요, 진짜로. 예. 농사 질 때 요새는 다방에서 커피 시켜 마신대요. 예. 그리고 요새는 새참 내올 때 집에서 내오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주문해서 내먹고 이렇게 배달해서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파급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일손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일자리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여러분들 왜 뭐 경제 뉴스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럼 보세요. 일꾼 한 사람당, 이게 이제 임시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인 일의 경우에는 일꾼 한 사람당 딸린 식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딸린 식구가 있으면 그 지역 인구 증가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인구 증가 예측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 인구 센서스라는 걸 왜 하겠습니까? 한 가구당 초등학생 수 평균 몇 명, 중학생 수 평균 몇 명, 이런 게 다 인구 센서스를 통해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통계 자료가 이 그 경제의 기초 조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예, 그게 다른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거나 할 때 다 그 근거 자료로서 사용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학급수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예, 주택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이거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전혀 못하고 깜깜이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게 훨씬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LQ.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는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이제 언급은 되긴 됐어요.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지금 많이 오차가 발생했어요. 세종시는 예, 평균적인 가구 구성으로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평균적인 가구 구성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균적인 수준보다도 이게 젊은 계층 쪽으로 완전히 예, 몰빵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유치원 부족하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부족해요. 고등학교는 좀 덜한데, 예,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가 예, 아주 막 예,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 계획도시잖아요. 예, 학교 들어설 부지에 더 여지를 두고서 세운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는 다른 뭔가가 이미 들어설 자리가 다 예, 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를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넓힐 수가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뭐 학교마다 무슨 특성학교, 무슨 특성학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학특성학교 하면 이제 실험실도 있고 뭐 실험실이 좀 많이 완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특성학교 하면 이제 영어 랩실, 초등학교장 랩실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뭐로 바꿨어요? 다 교실로 바꿨어요. 특성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교실로 바꾸고도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안 돼가지고 과밀, 전부 다 두세 명, 서너 명씩 많은 거예요. 학급마다. 예, 그 이제 예측이 잘못돼, 이게. 예. 어쨌든 이런 기초 자료들이 있어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LQ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이렇게 맥락을 알고 LQ를 보면은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전체 맥락이 그런 거예요. 됐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142쪽에서는 그 민자유치 사업 유형 있죠. 그래서 이제 BOT, BTO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죠. 단어 뜻을 좀 알아두시면 되죠. BOT, BTO, BLT, BTL, 그 다음에 BOO. 자, 요 단어, 영어 단어 뜻이 제일 먼저 있는 거는 요게 건설이죠. 그 다음에 운영이죠. Operate. Operate고요. T가 이전이죠. 자, 요거는 민자사업에 공공사업의 민자를 유치하는 거죠. 공공사업의 민자를 유치하는데 공공시설을 민자로 건설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을 해서 그 투자비를 회수한 뒤에 나중에 정부한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전을 먼저 하는 거죠. 이전을 먼저 한 후에 운영권을 갖고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건설을 한 후에 리스료를 받고서 다 회수가 되면은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동차 리스하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자동차 리스 하죠. 자동차 리스 하면은 나중에 리스 끝났을 때 소유권 이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공시설이니까 나중에 이전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건설하고 먼저 뭐를 하고요.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중에 이제 리스료를 받아 회수하는 거예요. 이제 공공시설이니까 대체로 이전을 먼저 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하고 네 번째거든요. 근데 요 차이를 좀 구별하시면 돼요. 얘는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이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예요. 민자고속도로 생각하면 돼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거는 이제 도서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도서관이나 군인 아파트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BTL 방식 리스료를 주는 거, 운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스료를 줘야 돼요. 뭐 시청이나 아니면 교육청 같은 데서 도서관 건축비를 그 민자 그 회사한테 리스료를 주고요. 군인 아파트 같으면 이제 국방부에서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BOO는 건설을 하고 민간이 소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소유예요. 소유 오퍼레이트가 아니고 여기가 오퍼레이트고 요거는 이제 오운이란 거예요. 오운 소유한다 이 뜻이에요. 요것이 이제 오퍼레이트죠. 오퍼레이트 그죠? 이거 요것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고 이제 입지 선정을 보겠습니다.